체력발전 인문학 토크 바람의 인간, 인간의 바람. 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김정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풍력발전 전문가 김서구 박사님, 바람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MZ세대 정다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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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람의 인간이라는 주제로 풍력발전에 대한 토크를 진행해봤어요. 신화 속 흔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람에 대한 인류의 관심과 연결지어서 이 풍력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바람과 찬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바람의 민족, 바람의 언덕, 바람골 이런 표현들을 꽤 자주 들어봤거든요. 지형적으로 산과 바다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바람과 무관할 수가 없죠. 네,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간세, 건들마, 도세, 제너미 이 단어들이 모두 바람과 관련된 순우리말입니다. 간세는 동남풍, 건들마는 초가을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도세는 안개 섞인 찬 바닷바람, 제너미는 산에서 재를 넘어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동풍이라는 의미를 지닌 우리말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강쇠바람, 동부세, 새바람 이게 다 동풍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또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고추바람, 대바람, 돌개바람, 막새바람, 명지바람, 손돌이바람, 외바람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토록 많습니다. 단어뿐만 아니죠. 실제로 지명에도 바람이 들어가는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충북 제원군의 청풍면은 맑은 바람을 의미하고요. 서울 강동구의 풍납동은 바람들이, 바람이 잦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바람풍자가 들어간 지명을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토가 바람이 많은 지형이라는 증거죠. 지난 시간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람의 신이 상징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지 궁금해요. 아, 네, 있죠. 있습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던 우리나라는 기후를 관장하는 기후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어요. 날씨가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지었으니까요.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람의 신 영등할미입니다. 제주 지역에 널리 퍼진 설화인데요. 이 영등할미는 음력 2월 1일에 내려와서 20일에 승천하는 신으로 영등할미가 지상에 내려와 있는 동안 잘 모시면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영등할미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음력 2월 1일에 이 한 해의 풍흉을 점치는 바람점을 쳤는데 이걸 영등날 바람점이라고 부릅니다. 영등할미는 제주 지역에서 단순한 설화를 넘어 민간 신앙으로까지 확장된 스토리라고 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영등할미가 지상에 내려올 때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비가 온다고요. 딸을 데리고 올 때 바람이 부는 이유는 고운 옷이 바람에 휘날려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나라의 동해안 지방으로 오면 영동이라는 소년이 바람 귀신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져 오는 전설을 살펴보면 동해 바닷가 쪽에 밥을 얻어먹고 다니던 가난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영동이었대요. 이 영동이라는 소년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2월 초하루에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닷가에 바람의 피해가 엄청나게 심해진 거예요. 그러던 중 영동이의 무덤 옆을 지나가던 어부 한 사람이 배고파 죽은 영동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무덤에 물고기 한 마리를 던져주었는데 그날부터 이 어부에게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무사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걸 다 따라한 거예요. 이런 관습이 전해지면서 영동 소년이 죽은 2월 초하루 날 바람의 신을 달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제주의 영등할미랑 비슷한 점이 많네요. 2월 초하루에 제사를 지내서 바람을 다스린다는 게 상당히 비슷해요. 네, 그래서 영등할미와 영동 소년을 같은 줄기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제주 지방의 영등할미 이야기가 동해안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영동 소년 이야기로 변형되어 구전되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등할미를 바람의 신으로 모시는 제주.
영동소년을 바람의 신으로 모시는 동해안. 이곳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력발전단지 밀집지역입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제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삼다도 아닙니까? 바람이 섬을 대표하는 명물이죠. 제주에서는 곳곳에서 육상과 해상을 넘나드는 풍력발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제주의 새로운 명물이 풍력발전기래요.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풍력발전기 뷰인 곳도 많고요. 실제로 풍력발전기 테마의 여행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에 왜 이렇게 풍력발전기가 많나? 제주가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으로 변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바람이라는 청정하고 무한한 에너지 자원이 넘쳐나는 제주에 풍력발전기가 많이 설치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다른 지역도 그럼 이런 유사성이 있을까요? 영동소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동해안, 강원도 지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강원도 역시 육상풍력이 많이 보급된 우리나라 대표 육상풍력발전단지 밀집지역입니다. 실제로 바람의 언덕이라는 지명도 많고요. 산꼭대기에 일렬로 늘어선 풍력발전기가 쉽게 만날 수 있죠. 정말 멋있더라고요. 풍력발전기 사진을 찍으러 강원도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동호회 모임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바람이 많은 지역, 바람진 설화, 풍력발전단지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네요. 네, 앞서 다유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요즘 풍력발전단지나 이 풍력발전기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또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제 주위에서도 힐링을 위해서 풍력발전단지에 바람 맞으러 간다, 풍력발전단지에 인생샷 찍으러 간다, 차박이나 차크닉 하러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여행을 떠나본 경험이 있고요. 어떠셨나요? 이 풍력발전단지 여행이. 확실히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탁 트인 공간에서 마음껏 바람을 맞을 수 있으니까 속이 후련해지고요. 어떤 사진을 찍어도 도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독특한 감성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풍력발전단지 주변은 굉장히 깨끗하고 자연환경 살아있는 곳이 많아요. 풍력발전단지를 딱 찍고 가면 실패가 없을 정도로 풍경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풍력발전기 설치를 진행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최대한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곳들도 많고요. 최근에는 아예 풍력발전기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경북 영덕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단지 인근에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만큼 거리감을 덜어내고 친숙해졌다는 의미니까요. 네, 그런데 풍력발전기 관광이 많아지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쓰레기도 많아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풍력발전단지에서의 여행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차박이 유행했던 지역들도 요즘에는 차박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취사로 인한 위험과 쓰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취사 대신 그 지역 특산물을 맛보면서 지역의 먹과 맛을 함께 즐기면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한 지역들이 관광으로 인한 상생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풍력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것처럼 풍력발전기를 찾는 사람들도 환경과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어야겠죠. 인간의 일상 속에 묻어나는 바람의 흔적을 통해 알아본 바람 이야기. 인간의 바람, 바람의 인간 편에 이어 이 두 번째 토크를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나라에 구전된 바람 이야기도 정말 재밌었어요. 제주도, 강원도처럼 바람신 이야기가 널리 퍼진 지역에 실제로 풍력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니까 더 신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인류 역사와 바람이 공존해 왔듯이 사람들과 풍력발전이 공존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포문을 열면서 바람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바람, 바라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인간의 바람을 담은 소중한 바람이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